얘기만 좀 해, 날씬이. 일요일 오전 일단 간다고. 아니, 아직 안 되고 잤는데요. 어? 안 되고 잤는데. 그랬어? 네. 다른 데 못 가요? 아직. 왜요? 왜 옮겨요? 많이 옮기면? 옮긴다고? 너무 시간대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는데요? 성북이면 얼마나 걸려요? 버스로 1시간. 버스로 1시간? 20분? 20분? 네. 졸리면 5시에 일어나서. 아, 또 할 말이 없네. 오전 몇 시인데요? 일요일 오전? 10시? 11시. 좀 차이가 있네. 너 오전에 집 떠날 거야? 아직 안 떠도 되니까.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집단 자체를 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요? 힘들어요. 몸이?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저 커피. 너무 대화가 이어지지 않게 말해서 말하기 말걸기 짜증나요. 열심히. 어색한 것도 있고 할 말도 없기도 하고. 근데 그 트위터에서 우울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이 정도 대화해요? 아니요. 그러면? 이 정도는 활발하죠. 누가, 날씨님이? 네. 왜? 할 말을 많으니까. 어디서 만나요? 트위터. 아, 트위터. 그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네.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는 공감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만난 거예요? 트위터에서 얘기해서 알아서?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자기 우울한 얘기하죠. 그럼 날씨님 어떻게 반응하나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죠. 본인 얘기도 하고? 저한테 얘기 잘 안 해요. 거기서 또 저 얘기를 잘 안 하네. 아니, 오늘 어쨌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온 거잖아. 꼭 얘기를 해. 나 집단 그만하고 싶다. 왜 그 얘기를 안 해? 일단 그만하러 왔어요. 오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요? 그냥 감정 나누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감정 나누던 게 있었어요? 누구랑? 아니요. 여기 말고 하루 집단 했을 때 여기. 근데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하다가 왜 지금 안 해야 돼?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된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변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러면 다르게 해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딜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집단을 계속해요.
전화하기 싫다고 얘기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화하기 싫은 마음? 이대로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좀 말을 정확히 해보자. 변하고 싶은 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만약에 그 우울한 감정이 없었던 때가 언제예요? 아예 없었을 때요? 뭐 트라우마 없어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중학교 때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는 어땠어? 나름 괜찮았어. 그때는 좀 이렇게 방방 뛰어다녔어요? 감정이? 아니. 그때 좀 차분하긴 했어? 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차분했어. 계속 좀 우울했는데? 최영님 초등학교 때 차분했어? 엄청. 아니, 안 차분했어. 수만했잖아. 네. 사랑님도. 기억 안 나요. 아왜 그러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 잊고 싶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난 차분하지 않았죠. 그게 일단 좀 적응된 것 같은데?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좀 쭉 가라앉은 게? 그럼 바뀌고 싶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그게 좀 더 슬픈 것 같은데? 그게 적응이 됐다면. 난 이해가 돼. 바뀌고 싶지 않은데. 그래? 나도한테. 아, 지금이 편할 거 아니야, 제일.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익숙하고? 그래. 그럼 쉽지 않다. 그럼 우울했던 상태가 쭉 지속됐잖아요. 집단을 왜 어떤 동기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개인 상담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집단 가서 많이 부딪혀보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우울한 거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근데 바뀌는 게 없는데? 네. 약간 뒤통수는 느낌 아니에요? 1년 넘게 했다면서요? 아, 1년 안 했어요. 1년 안 했어요. 8개월 최근. 개인 상담 아직도 해요? 네, 다른 분한테 하고 있어요. 다른 분한테? 네. 근데 이름 뭐지? 공원님. 아, 공원님은 날씨님이랑 친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서운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본인이 힘들다니까, 그냥. 좀 쉬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둘이 따로 뭐 얘기를 하고 나눠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만 모르나? 왜, 뭐가 우울한 거야? 사연이 자체가 우울한 거야. 근데 나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침착하긴 해도 우울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2때부터. 고2때부터? 뭐, 본인 생각에 뭐 때문에 우울해진 것 같다는 부분에. 난 궁금해서 그래요. 찾긴 찾았어요? 상담하면서?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노인회가 있었거든요, 방에서. 걔를 보면서 되게 허무가 못했던 것 같아요. 열등감? 왜 걔가 어땠는데? 좋아 보였어요, 내 노인이.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걸 보고 왜 허무해요?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열심히 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허무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로워 보여서 놀고 싶은 거예요? 네. 자유로워 보여서? 부럽다고? 네, 그랬어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안 들었어요? 들어서 공부를 받았죠, 저는. 그리고 자유롭게 했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자유롭게 살아보자!
욕도 한번 화도 내고 까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본인이 봤던 무스케 모습이 막 사는 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아빠 때문에? 아니요, 그냥 엄마 때문에? 제 가치관 때문에? 가치관인데요? 그냥 뭐야 예의를 중시하는 것 같아. 아, 짜증나. 왜? 나 유교. 왜? 그 부모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랑도 있어요. 근데 영향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빡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빡빡하게. 아니 예의랑 자유롭게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유롭게 예의 바르게 살 수 없는데. 예의 있어야 화를 안 내는 게 예의니까. 자유도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런 거? 네. 근데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친구 있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 난 없는데. 진짜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난 그 정도 나이 되면 없어도 돼.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익숙해요. 익숙해요? 좋진 않잖아요, 이제. 답답하겠는데.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익숙한 거를 택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그거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 어떤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우울증, 우울감 때문에 힘들잖아. 근데 그게 익숙한 게 괜찮다고. 힘든 게 괜찮다고. 우울함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힘들지도 않아. 힘들긴 한데 그냥 힘든 것도 익숙해진 것 같아. 근데 난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처음에 우울할 때는 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시발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야, 우울이 주는 이득을 버리기가 싫잖아. 이득이 뭔데?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 바뀌지 않아도 되고. 바뀌지 않아도 되고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시행착오 안 해도 되고. 아니 어떤 거? 그래도 일은 하잖아. 어떤 거 부모님 말하는 건데? 그냥 관계에서. 관계에서? 지금 집단도 나가고 싶어 하는 거 보면 관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그런 게 주든 이득이 있어? 스스로한테도? 이득이요? 난 좀 우울하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많이 장담하는 것 같아. 그래. 아니 우울해. 아직 뭐 앞에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연 얘기 좀 해봐. 자연을 왜 했었어? 그때 무슨 감정이었어? 그 사람들 만나고 있는 다음이나 그 우울한 사람들? 네. 내가 되게 가짜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가짜? 가짜나 보이고. 아, 가짜 않다 보이고? 네. 그 사람들보다? 더 우울해 보여,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은 진짜 우울하고? 난 가짜 우울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되게. 그래서? 슬프고 막 화나고. 감정들이 막 올라오다가 어떤 감정이? 슬프고 화나고 그냥 그 두 개가 컸어요. 화는 본인한테 나는 거예요? 네. 왜?
왜 우울한 척 하면 사냐. 어. 우울한데 우울한 척 하는 거야.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슬프가? 네. 상대적으로 느꼈다는 거지. 아, 저 사람들이 이거 그랬는데 난 그래야 돼. 나는 결국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래 했구나 싶어서. 그 사람들은 우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라기보다는 우울의 강도가 세? 얘네들은? 내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못 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얘기도 안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소외감 느끼고 자기는 또 공감 안 되고 그런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우울한 전도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해받고 싶은 거잖아요. 뭐 누가 잘생겨서 이 사람이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근님이랑 교수님 얘기한 건 어때요? 본인이 그렇게 감정이 올라온 게 거기에서 좀 거기에서도 못 껴서 그런 게 아니냐.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걸 좀 공감받고 이렇게 좀 나누고 그냥 하고 막 이러려고 그런 의도였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해도 잘 이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감 느끼면서 네. 근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간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 우울감은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우울감이 사람들이랑 많이 있고 막 어울리고 이런다고 해서 우울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유명한 자 얘기야. 아니 뭐 그렇게 사람이면 어떡해. 생각해요. 지금이요? 네. 당연히 얘기했고. 그런가 생각이 들어요. 아,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그 처음에 상담 개인 상담 했을 때, 집단 가서 하면 뭐가 나아질 거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날씨님이면, 그런 기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내가 가도 그냥 뭔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꼰대질인데, 나이 좀 먹어보니까 그런 일 하나도 안 생겨요. 저 나이 많은 사람들 좀 무거워요. 그런 일 생겨요? 난 모르겠는데 나이가 별로 안 차요. 조리한테 물어봐. 생겨? 아 어려워. 나한테 물어봐. 여기한테 물어봐야 돼. 생기라고. 뭐하는 게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이 먹을까? 앞으로 사건 중에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뭐가 벌어지고 뭐가 바뀌고 그런 거 생겨. 나 여기 있다 막 이러고 나 좀 껴줘라 나랑 같이 놀자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진짜. 집단 가서 하라는 게 사건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가서 좀 해보라는 메시지였을 것 같아. 근데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 그렇게 있으면 되게 외롭고 우울할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수플림이 키보드 워리어라 그래서 열받았잖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느꼈을 때 안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 계속 피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허용하는 감정이 우울한 감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가 소외감 느꼈어, 너무 슬퍼, 화나 그 감정을 못 견디니까 자해하잖아. 어때? 그 열감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계속 우울하고 싶은지 아닌지, 익숙한 게 좋은 건지. 그럼 또 일기는 왜 써? 나중에 살아남아서 보고 싶다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혼란스러워, 열심히 보면. 우울하지 않고 싶은 건지, 그냥 우울이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건지. 지금은 그냥 익숙하면 좋은 것 같아. 뭔가 두려워요? 다르게 살면? 책임져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네. 일단은 우울해서 군문제도 조금 그렇게 좀 해결이 됐고, 학교도 자퇴한 것도 좀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건데, 맞아요? 우울하지 않으면 다 그걸 내가 짊어지고 학교도 다니고, 맞아?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해봐. 맞아. 우울이 주는 이득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해봐, 본인이. 그냥 방패삼을 수 있는 것 같아, 모르는 거. 응? 방패삼을 수 있는 그냥 이런 행동을 해도 나 우울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런 거 정당화시킬 수 있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게 싫은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네. 힘든, 아니 뭐야, 그 핑계댈 수 있게 좋다고 아니면은 지금 열매님 말은 그래도 힘든 게 더 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둘 다 내려가면 어떡해?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익숙한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게 싫어서 차선책을 택한 거라고 물어보는. 아 그래? 그럼 차라리 우울 때문에 힘든 게 낫다는 거예요? 불 떨어져? 응. 이거 여기 이거 옆에다 줘. 아, 누가 저래? 우리 안 좋은 거라. 옛날 생각 나네. 어때요, 열매님 말? 맞아요? 저게 맞아요?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울한 게 좋을 것 같진 않아. 익숙한 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물어보는 거. 근데 나중에 엄청 더 힘들걸요? 그렇게 계속 회피하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좌회하고 전화를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우울감이 없어졌어. 좀, 아, 내가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우울감 때문에 회피했던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그나마 젊으니까 뭔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울이 여태까지 문제 해결 방법이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지 않고 내가 뭐 나서지 않아도 숨을 수 있는 공간. 나중에 그 공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알아요? 언젠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없어졌을 때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수풀님한테 화를 내는 게 더 편안한 거일 수도 있어. 그럼 수풀한테 한마디 하고 가. 그래. 그래서 일요일 오전으로 가서 나 좀 봐봐. 나중에 지금한테 얘기하다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나중에 힘들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끈을 놓치는 마. 아니 근데 너 돈도 없잖아. 돈이 없어. 지금 5일 일하잖아, 주 5일. 얘 빚쟁이에요. 컴퓨터 사서? 네. 아니 돈은 나중에 내. 어때? 진짜 나중에 5일로 도망갈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혹시, 아, 그땐 죽어야겠다 이 생각 해요? 혹시? 좀 억울하지 않겠어?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삶이 있는 거를 못 보고 죽으면? 아니, 지금 형태에서는 그걸 알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 30대는 없는 거예요? 아, 30도 아니었어. 어, 그냥 그때 되면 아니 게임하잖아. 네. 나는 옛날에 게임하자면은 한
항상 끝까지 가봐. 그 가상세계에서 이 끝엔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안 해? 안 궁금해 그런 거? 그 규칙을 깨보면 뭐가 나올까? 어? 코딩이 나오는 거죠. 어? 뭐 무슨 게임이야? 저 페이지 런너. 아? 뭐야 그렇게 1년만 타고 있어. RPG 카트라이더 같은 건데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 음악 맞춰서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 그래 죽을 수 있어. 중간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이게 좀 속상하고 힘들고 근데 그렇긴 한데 나는 그냥 죽는 것보다 좀 제대로 살고라도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아니 막 살고라도. 그래 막 살고라도. 제대로.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재밌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죽은 게 막 사는 거 같아. 어. 아 그렇게 해봤는데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나는 안 말려 사실. 진짜 자기가 다르게 살았는데도 없대. 그럼 뭐 어떡해 뭐.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하자고 그냥 하나만 그냥 대충 해 하나라도 여기 와서도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대충 하고 대답도 대충 하고 듣는 것도 대충 듣고 좀 편하게 하면 주변에서 또 막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또 막 이런 거긴 하지만 좀 대충 하면 안 돼. 오는 것도 좀 늦게 오고 좀 피곤한 거. 나도 있기만 해도 좋겠다 그냥.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대충 하다는 자체가 감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네. 여기서 누가 대충이에요? 아직 많이 못 봐서 모르겠어요. 대충 판단해 봐요. 축구는 대충 하는 거. 저 사람 아, 내가 열심히 치고 있어. 열심히 해. 나랑 열심히 해. 장소가 멀어지니까 안 오더만. 멀잖아. 아, 축구했구나. 뭘 열심히 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이었을 수도 있지. 동구님은 오산에서도 와. 여신님 생각하지 말고 한 말이나 해요. 그건 축구 좋아하잖아. 그럼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해요? 그런 편이지. 뭐 좋아해요? 게임. 데이지 않나? 요즘은 열심히 안 하긴 해요. 네. 좋아하는 게 잘 안 하네. 좋아하는 게 요즘 없어요. 그 전에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게임 열심히 했었죠. 게임을 별로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네, 요즘 안 해요. 열심히. 좋아하는 게 없죠.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게 없는데 다 열심히 안 하잖아. 그게 무슨 핑계야? 말도 안 되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죠. 뭐. 아니 본인이 열심히 하고 산다면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하죠. 좋아하는 게 없다면 네. 열심히 안 사는 거지. 열심히 안 살 때가 그 기분 어때요 날씨님?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러면 말에 대답하지 말고 짜증을 내봐요. 그냥 씨발 그래. 아 씨발 어쩌라고. 하기 싫은데. 저는 그래비까지 안 돼. 이렇게라도 어? 못하면 말이라도 해봐요. 뭐라고? 뭐라고? 그래, 그래, 그래. 랩이 너무 높아. 나 칠게. 투토리얼. 어쩌라고. 너무 어쩌라고. 이들이 찾았죠, 잠깐. 안
저는 나는 날씨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남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나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바뀌고 싶은데 그래도 바뀌기 싫다, 힘들 것 같으니까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 나 우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모습이 더. 아까 슬프고 화가 났다고 했는데 본인한테 화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면 좀 둘 중에 나 하나를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난 속상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우울하다는 걸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속상한데 짜증이 나. 말 생각하지 말고 기분이 어때요? 맞아, 뭐라고 하고 싶어? 많은 말이라서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이유가 이 말을 다 들어서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먼저 숨쉴부터 내요. 기분부터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안 들리면 당연하지. 듣고 생각하느라 우울한 거잖아. 맞아요? 아무것도 못 듣고. 제 얘기 드릴 거 어때요? 짜증나요? 만든 말 같은데 기분이 어때요? 좀 짜증나요. 짜증나요? 네. 근데 짜증을 안 내요? 참는 게 너무 익숙해. 참는 게 익숙한 거 아니면 맞는 말 같으니까 화를 못 내겠어? 짜증을 못 내겠어? 둘 다요. 둘 다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짜증 내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날씨님 내 얘기 듣고 이해는 돼도 난 짜증날 것 같아. 그거는 짜증 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지금 모습이 되게 좀 속상해. 이해돼서 화가 날 수 있지. 짜증도 나고. 좀 짜증 좀 내봐요 나한테. 지금 어떤 느낌이야?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욕해 씨발. 욕해. 욕하긴 씨발. 네? 욕하라고 씨발놈아. 병신새끼냐 너? 싫어. 병신새끼지 너? 네. 아유 병신새끼. 네. 그러니까 씨발. 왜 허기가 왜 싫어? 욕 먹으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욕을 해봐. 하라고.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빠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또 아빠가 아니잖아. 얘기해, 편하게 나한테. 정중하게 부탁해.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해봐. 마스크 벗어줘. 마스크 벗고 편히 쉬어. 코 막지 마. 코 막지 마. 얘기해봐.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다시 말해봐, 다시. 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어봐, 사랑해. 나 물어봐. 내 말 듣고 내가 우는 거 보고 어떠냐고. 저 보고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 모습이 무섭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모습 보면서 그냥 속상했어요. 이거 알았대요. 그렇게 욕하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어때? 좋아요. 어, 화도 안 나? 옛날에 막 욕 많이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요. 욕은 안 했는데 그냥 아빠한테 무서웠던 기억이 큰 거야? 네. 아니 왜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요? 큰 소리 나는 거? 나이 들면 힘이 없어야 돼. 힘이 없고 쪼그라들어야 어? 자식들이 무시하면서 살 텐데 아빠가 아직도 너무 적응 강해. 변하는 게 무섭겠네. 그런
아빠는 똑같은데. 응? 나중에 약해진 거 보면 더 화날 것 같은데. 아니 저 아빠 내가 무슨 약해질 틈을 안 줄 것 같아. 열심히 운동하시고. 계속 운동하고. 계속. 아니 맞아. 아니 따로 살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립해서. 아 너무 싫을 것 같다. 아버지가 약간 강호동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 지금도 일하시잖아. 중장기 하신다고 했죠. 그럼 중장기 일 꽤 오랫동안 하거든. 지금만 되면. 이게 개인 사업이라서. 아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건 어때? 그러고 싶어요. 그치? 나 좋아하지. 지금 마음이 어때? 사람들이 막 좀 걱정도 해주고 사랑님한테 어? 화내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울어서 좀 스스로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아니요. 아, 걱정 좀 하겠죠. 걱정해야 물어보고 좀 할 텐데 왜 걱정을 안 하니? 아, 울기 전에는 좀 이렇게 우울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막 그런 딱히 성의 없고 이러니까 우는 모습 보니까 좀 긴장해서 그런. 아니 우울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크지 않냐는 거야. 잘 생각해봐. 본인 항상 그러잖아. 난 진짜 우울증인가 이러잖아. 그거 나도 좀 볼수록 내가 볼 때 진짜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 우울증의 사람들은 우울한 거 좋아해. 저도 좋아하긴 해요. 본인이 지금 그게 주는 이득이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좋아한다고 느껴지지 않아. 본인 스스로 계속 의심하잖아. 그래서 그냥 너무 어쨌든 그게 뭐 지금 아빠 때문이든 옛날 아빠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지금 약 중에 한 글 한 잔 있어요? 한번 의사한테 물어봐. 어? 불안에 대한 그 약이 좀 있냐고 물어보고. 죽고 싶다는 생각 얼마나 자주 해요?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한 시절마다? 계속. 아니 죽고 싶다요? 왜 사는 걸까요? 왜 사는 걸까? 그치? 그럼 죽고 싶은 게 아니네. 그건 좀 달라. 말씀해. 그게 힘든 거지. 말을 바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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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괜찮아, 암즈? 계속 토요일에 나와. 10시에 10시에 와, 10시에. 좀 늦게 10시에 와. 어? 10시 반에 와, 10시 반. 마무리만 하고 가면. 네. 축구 나와! 소리 세르지 마. 계속돼요. 아, 우리 같이 축구하다가 소리도 지르고 그랬어. 축구할 때 소리 공 차면서 욕도 하더만. 무슨 마음이야? 제가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집단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여기서 당근님 얘기하면 당근님 안 하고 싶을 때는 한 달 혼자 쉬었거든요. 한 달은 뭐야? 몇 달 쉬었지? 두 달 쉬었나? 난 두 달 쉬었어. 그렇게 해보는 거 같아. 어, 그렇네. 쉬었다가 와. 뭐 그때 안 나오고 싶으면 종결한다고 하면 되지. 그래. 아무튼 확실한 건 날씨니 본인 아빠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 조만간 1년 안에 큰 사건 터질 거야. 본인도 걱정하고 있지. 어? 진짜 걱정돼.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좀 쉬다가 다시 오든지. 그래서 그냥 끊어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는 오늘 좀 얘기하면서 좀 날씨님 우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해가 왔어. 공포가 제일 커, 공포. 나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저렇게 막 사는 애들 보면서 졸라 짜증나서 나도 그때 생각했거든. 씨발, 그냥 막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살았었어. 별거 없더라고. 재밌어. 어. 욕 먹고 욕하고 좀 그동안 안 해봤던 거 해보고 하니까 재밌더라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고. 근데 본인은 그거를 하고 싶은데 못했잖아. 아빠 때문에 그렇죠. 어? 본인 정말 막 나가야 살면 아빠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되게 클 것 같아. 그건 다른 말로 분노야, 본인 안에. 내가 본인이 왜 우울한지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처방을 내려줄 거야. 계속 해야 되지, 나는. 좀 힘들면 쉬었다가 와. 이해돼요? 네. 어. 이게 또 딴 얘기 쓰지 마. 이렇게 감정있게 또 딴 얘기를 좀 쓰더라고. 몰라. 도다시는 얘기를 듣고 약간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쓰지 마. 내가 맞아. 내가 확실히 느낌이 왔어. 나도 좀 이해가 안 됐거든. 본인 우울한, 그, 왜 우울한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 아까 파랑 욕할 때 바로 반응 나왔잖아. 또 하나의 약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도다시님 이렇게 확실히 나 알겠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믿고 가다가 아니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 그럼 나 믿고 와서 아니면 나한테 졸라 욕하고. 그래. 그리고 본인 인생 망가지면 내가 책임져줄게. 같이 살자, 신념해. 진짜? 왜? 진짜 섭섭하네. 왜? 그런 말 듣고 싶은다는 거지. 나보고도 얼키 싫다거든. 얘한테는 엄청 잘해주고. 아, 그래. 가서 농사짓고 살자. 축구는 그 앞마당에서 하니까. 가까워서 나오고. 돈 모으고 있어, 거기다가 축구장 만들려고 그래. 무슨 마음이야, 내가? 좀 쉬었다, 해놓죠. 쉴까 생각 중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아, 아까 한두 달 쉬겠다고? 어. 오해할 뻔했네. 어, 좋은데? 좋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집단을 이렇게 막 지지해주니까 어때? 좋대, 다들. 좋아해. 괜찮아? 좋아? 네. 어. 그래. 우울한 친구들 만나자면고 얘네들 봐, 얘네들. 여기 우울한 사람도 있어, 그다음에. 당근도 많이 우울했고. 그래서 아까 당근이 엄청 마음 쓴 거야. 당근 안 친하면 이렇게 안 해. 맞아, 말 안 해. 어, 근데 되게 마음이 쓰이나 봐. 그치, 당근? 근데 이게 엄청 적극적으로 한 거야? 나 최대치였어. 그럼. 오늘 할 거 다 했어. 쳐졌네. 엔딩으로 끝이야. 운동 같은 거 해두는 건 어때요? 어? 운동 같은 거, 저도 그 저런 공포감 같은 거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집에서는 아닌데 학교에서 막 괴롭힘 같은 걸 중고등학교 때 당하다 보니까 약간 성인 남,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약간 그런 공포가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운동하면서도 많이 극복한 것 같거든요. 대련할 수 있는 것도 복싱이나 뭐 그런 거 그걸 한 2년 하니까 성인 남성 대하는 게 약간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축구 하는 거 보니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아니 너 내가 잘 하잖아. 응? 너 스피닝 겁나 했잖아. 살 빼려고.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살기 위해. 어. 그러니까 좀 대련하고 막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날씨님. 저도 집에서 어떻게 하면 못 나갈 수 있었는데 나도 되게 무서워서 노는 애랑 못 놀고 그냥 혼자 빠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되게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엄청 맨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거든요. 나중에 내가 머리가 조금 더 크고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 가지냐면 내 컵을 들고 있는데 혼나고 있었어요. 깨버리고 싶어. 그럼 이걸로 머리를 쳐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화가 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나무님 말처럼 집이 우울한 것보다 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고 욕하고 소리치고 때리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 아니면 집단 사람들한테 도움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궁금한데 아버지랑 관계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랑 그냥 평온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편하게 하고 싶은 말 아버지한테 하고 지금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 뭐 어떻게 했다가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틈을 안 주시니까. 나 이거 해결책 아는데 궁금해요? 뭐예요? 나와서 살아서 돈을 받지 마요. 그러고 나서 아빠를 봐요. 그러면 아빠가 좀 다르게 보여요. 네. 내가 그랬거든. 아빠 싸워야지 뭐. 한동안 그 기간 좀 있어야 싸우는 기간이. 맞아 너가 대들고 이래서 뭐 너가 이런 새끼였어? 이런 좀 아저씨네. 아, 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자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맞아. 근데 나는 이것도 힘들 것 같아. 근데 힘들어도 해야 그 다음에 좀 편하잖아. 근데 유단 따라서 나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한 두 번 매년 나 생각해야지. 사돈할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죠. 아버지하고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집단 나서 우리랑 해요. 아버지하고 관계 맺고 싶은 게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좀 날씨님이 힘들어도 화도 못 내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속상하거든. 쉬었다가 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줄래? 4주만 쉬자 일단. 4주 쉬었다가 일단 나와서 힘들면 저 4주 쉬어. 어, 저 한 달 더 쉴게요 이래. 두 달은 너무 멀어. 응? 그래요. 날씨님한테 더 하실 일이 있어요? 네, 날씨님이 되게 힘들 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 내가 날씨님이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 갖고 좀 많이 속상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좋아.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나오기. 아버지 얘기는 잘 안 해서 처음 들었어. 아 그래? 근데 집단에서도 한번 했는데 그때 없었나 보다. 근데 이렇게 무섭다는 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아 표현을 본 적 없다. 어, 이런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본 적 없어. 나는 알지? 얘기했었어. 나 없을 때였나? 그래, 아마 없을 때였어. 아빠 되게 무섭다고 얘기했었어. 아빠 유단자고. 아 그건 아는데. 아니 얘기했었어.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런 딱 아빠 느낌 나나?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됐지. 이렇게 운 적도 있었어요? 아니 아니. 처음 오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마음? 그래. 눈이 거 어때? 시원한데 지금은 좀 창피해. 물어봐. 창피해 좋다니까. 물어봐. 자기한테 물어봐. 자기한테. 저 오는 거 좀 안 좋게 보이세요? 안 좋게 보이요? 아니요. 전 훨씬 좋은데요. 우울한 거보다 오히려 아, 저런 마음 때문에 그랬구나고 이해가 가서 좋았어요. 저도 약간 말 안 하고 이러니까 되게 건방지고 말하기 싫은 건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이해가요. 그리고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우울한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힘드니까 피하다 보니까 숨기고 하니까 우울해진 거구나 해서 전 이해가서 좋아요. 얘기 안 돼? 얘기 안 돼 지금. 왜요? 편집자가 되다니 아직. 걸미님 얘기 어때? 그런 거 같지? 맞아,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래. 무서운 거야 본인은. 무서워서 피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아빠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아 진짜 무섭다. 그러면 진짜 무섭겠다. 그럼 집에서 환청 들리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때는 좀 회피하면 돼요? 그냥 좀 예의 바르게 아 알겠습니다. 근데 통화하는 집이 있고 분위기가 개님이랑 같이 살자. 개님이 과연 그래. 나와 집 넓지 않아? 좁아요. 방 하나야? 방 하나죠. 방 하나야? 괜찮아. 한쪽에 구석이 좀 있으면 돼. 아니 이사가라 그랬는데 저러고 아니 SAS로를 쳐. 아빠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비상 대피 장소로 저기도 좀 우울해서 별로 말 안 걸어 같이 살아도 그치? 아빠가 화났다 그럼 바로 뛰쳐나와서 걔님 집으로 가는 거야. 걔님 의사 어때요? 너 괜찮아요. 진짜? 어때? 아니 뭐 날씨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사람도 아니고 서로 그렇지 비상대피소 어 괜찮을 것 같아. 잠만 자고 가면 되지. 아니 아니면 누자님 센터로 와. 내가 비번 알려줄게. 여기 와서 좀 도망가겠어. 저기 쇼파에 있어. 잠을 해. 좋다. 그리고 그래 저 형 괜찮은 형이야. 말이 좀 없어서 그렇지. 어? 어때요 날씨님 얘기 들으니까. 저 생각해 준 것 같아서 좋아. 난 이상해 보이세요, 형님.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좀 반가운 것 같아요. 배신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더 좋아 보여, 보니까. 우선 이해돼. 그래요, 다른 얘기들 합시다. 저는 걔님 제가 안 나오고 싶어 했던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많으니까 나오고 싶죠. 욕 먹기 싫어서? 누가 욕할 것 같은데요? 스플. 스플? 스플님이 다 잘못했네. 그러겠다. 이게 누구야? 왜 낡은 모습이야? 누가 앞에 하는 얘기네. 아니 걔님은 할 얘기는 없어 그래서? 아니 그냥 근데 욕을 먹으니까 약간 피하고 싶은 게 있죠. 무슨 욕을 피하고 싶어? 네? 무슨 욕? 무슨 욕이 제일 박혀? 약간 난 그때 욕을 먹었대. 아니 욕하니까 저기 아니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저도 저기 앉아서 아니 나를 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 자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욕보다는 욕 때문에 내가 자책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싫고 자책도 많이 듣죠. 지금 쌍방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야? 타인한테도 당하고 나한테도 당하고?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자책거리가 되고
그런 것 같아. 맞아, 얼굴만이 좋네. 나와. 맞아. 그래, 잘했어. 아니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 일할 때는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본인이 밑에 애들 욕하거나 일시키는 게 싫다며. 아니 둘 다 싫었는데. 아 둘 다 싫었어? 근데 욕하는 게 더 싫어? 제가 욕하는 거야? 밑에 애들 시키고 야 이 새끼 이거 빨리 하라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자책감이 많이 들고. 일을 시킬 때 자책이 많이 든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욕먹을 때는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니까. 할 얘기 없어, 숙제한테? 할 얘기 없어? 좀 그만하지. 아니, 그만은 안 되지. 그만하겠어, 제가? 난 반만 하세요, 그래. 반만 하세요. 그래, 50%도 할려달라 그래. 아니, 뭐가 그렇게 자책됐어, 했던 말 중에? 자책된다기보다 제가 피하는 다 제가 말을 하면 아 제가 피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들리고 저도 그게 싫으니까 그런 게 자책이네. 내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 회피하면서. 안 답답해? 응? 답답해요. 그래서 도돌이 풀잖아. 어, 어떡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들죠. 드는데. 그래서 뭐 결심한 게 있나? 네. 뭐? 일을 꾸준히 하자. 그건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일 꾸준히 해서. 돈을 모으자. 그리고. 관계에선 없어요, 관계에선. 아. 이제 나올 거야, 이제. 피하지 말자. 뭘? 결혼? 그치,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뭐, 얘기를 해? 뭘? 아니, 뭐, 내가 뭐야? 내가 너 나랑 결혼했을래? 이렇게 물어봤니? 내가 뭐야, 내가? 같이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어. 그래. 난 신경 와도 괜찮대. 아 그게 그런 것도 말하고 기분 어때요?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요. 쑥스러워? 왜 이렇게 표정이? 좀 쑥스러웠기도 하고. 쑥스러워? 아. 뭐가? 아니 그 저저번 주에는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갑자기 오 이러니까 그거 되게 어색해요. 어. 낯선 거예요? 그때랑 반응이 너무 달라서 그게 낯선다고? 아 말 한마디 이렇게 그럼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평소 안 하고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 그럼 흔히 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관계에서 좀 회피하지 말고 어? 책임져 보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둘이? 구체적으로요? 뭐 몇 년 안에 뭐 동거를 해보자라든지 뭐 결혼을 하자든지 뭐가 있어? 좀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 얘기한 건 없어. 그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 그리고 피하지 말고 살아보자. 세진님 뭐 얘기해야 종결한다며. 어디서 들었고 하지 말아요. 아직 종결 들었지. 내가 물어봤거든. 제주 얘는 뭐라고 했더니 종결하고 싶어.
처음에는 6월에 내 진짜 일도 바빴는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집단에서 관계하는 것도 집단에서 관계하는 것도 힘들었고 집단에도 개인 성분도 전부 다 쉬었었고 7월 돼서는 스프님 만났을 때 이제 다 이제 상담도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개인 상담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날 집단 했었을 때 유다신님도 그냥 되게 무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왜 그게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싫어하니까 아, 우는 애들이 약간 사탕도 아이고 울지마 달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계속 거기서 계속 푸시하기를 바랬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계속 그만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아니 내가 지랄해서 나가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지랄 안 할게 같이 있자 이 말이 왜? 황당하네. 근데 제가 나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 나빠 하셨었잖아요. 나는 조금 물어봤으면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아팠었고 7월 달에 스프님 만나서 이제 그만둘 마음으로 만났는데 무시했던 게 아니다 말씀하고 그런 마음에 한테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저도 마음 조금 가라고 계속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근데 제가 집단하는 거를 저희 레슨 선생님도 보고 이제 다들 보니까 다시 이제 제가 간다는데 다들 말이 조금 많았어요. 내가 집단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이 괜찮아서 다시 집단을 갈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많이 아팠고 이제 그거를 보고 다시 간다니까 되게 좀 당황해 하셨고 남자친구도 집단을 찾아보고 왜 그 다시 갈라 하는 건지 뭐 주변 사람들이 집단을 이거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나는 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것도 다 보고 있구나. 중간에 밴드에 글을 몇 번 남기고 싶었는데 다 보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그래서 레슨 선생님한테는 뭔가 선생님 납득하게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뭐 본인 주변 궁금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본인 그 상황을 얘기해. 아니 그 말이 힘들어서 안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그 말 안 할 테니까 나와라 같이 있자. 본인이 유학을 가든 안 가든 내 인생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그 얘기 안 하겠다고 같이 있자고. 그 말이 왜 뭐, 어떻게 들렸다고? 뭐 사탕 하나 던져주는 거? 그냥 안 할게 안 할게 그냥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다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속상한 걸 안 알아가지고 그냥 아 됐어. 그가 사상을 이만하게 놓게 됐어요. 나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 말을 꺼내는 것도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알겠는데 제재님 누가심님이 그게 어 그게 왜 그래? 막 화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뭐 표현 없이 싹 제재님 얘기를 넘어가니까 너무 그게 이상해. 제자님이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말하면 되잖아요. 그랬다 이게 계속 서운하고 이렇다 왜 물어봐줘야 돼요? 내 걸로 갖고 가 그렇게 했다 생각 못했어요. 그게 뭔가 의자신님이 했을 때 사탕하고 좋나 이런 것 기분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거를 그냥 되게 그냥 한쪽으로 좀 치우고 일단 나와 이렇게 되겠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 얘기 안 할 때 그냥 나와 이게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 그래도 관계 같이 가지고 싶다 이렇게 안 들렸고 그냥 그 내가 힘든 감정을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그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무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방금 제재님이 누다시님처럼 똑같이 한 거 알아요? 누다시님 마음 치워놓고 본인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방금 그랬어요. 뭐 요구를 하던가 나는 더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그냥 얘기를 쉽게 끝내버리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라고 화를 내던가 그게 뭐야. 근데 누나시님한테 처음에 되게 화가 났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꾸 집단만 왔다 가면은 판단받는 느낌이 너무 났거든요. 너 똑바로 못 산다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 처음에는 이제 집단에서 있는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힘이 들고 자꾸 뭔가 못한다는 책임받는 느낌이 나고 막상 내가 너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거든요. 아파가지고 안 왔는데 집단 내에서 연락 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연락도 없고 처음에 이제 연락도 없으니까 아,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공주님 같아요, 공주님. 힘든 거 알아줘야 되고, 안 오면 연락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나를 잘못 생각했어. 아유. 그러니까 내가 욕해서 힘들때 알아서 욕 안 할게 나와. 이거는 싫고. 아, 욕하고서 힘들어. 아, 그래, 그랬겠다. 이거 원하는 거잖아. 그쵸? 되게 통제적이다. 난 저 황당해. 아니 집단이 그렇게 오래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늘 친절해요? 아닌 거 알잖아. 그럼 그때 나가라고 했어. 왜 안 나갔어? 집단 좋다고 두 개 한다고. 두 개 하지 마 나가 이랬을 때 자기 집단 좋다고 이러더니 자기 삐또 상하니까 이렇게 집단을 해버리고. 난 마음 사라졌어 제재님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진짜. 가든지 말든지 안 되는. 지금 별로 기분 안 좋죠? 이 말 듣고서. 그걸 좀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안 써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고 막 또 써주는 것 같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막 너무 서운하고 막 이렇다 이런 마음이에요? 당연히 고마워요. 아니 누다시님 마음을 써줬다 했는데 뭐 그럼 좀 와닿게 표현을 해주지. 어떻게 하는 게 편해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학장이 좀 어려운데 그거 한번 해보자. 화이팅.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인 거야. 어떻게 와닿게 얘기를 해줘. 근데 그래 그랬잖아. 그걸 지금 얘기 안 할게. 그랬잖아.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거잖아. 그냥 내 마음 알아주고 어쩌죠 해주세요 하잖아. 내가 본인 삶을 왜 판단하겠어. 생각해봐. 본인의 와이프야? 본인 인생 꼬이면 나한테 기스나 삶에? 아무 상관없어. 착각하지마. 애정이랑 관심 없으면 본인 어떻게든 신경도 안 써. 그걸 몰라?
집단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상 보는 것처럼 생각해? 황당해 진짜. 배신감 느껴. 집단에서 뭘 본 거니? 잘 알아봤다구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유학생에서 40이든 50이든 내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어. 아 존경해. 뭐 베스트선생님도 보고 있고 누가 보는데 또 남자친구 보고. 죽은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 왜 보니 이거를? 지금도 시청자수 엄청 줄었던데 거의 다 이쪽에서 보는 건가? 시청자수가 줄었어? 많이 줄었어. 아 이제 다들 지루한구나. 지루한구나.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척 안 참지 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서 여기서 네 무시당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뭐 본인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여기서 얘기하면 본인 생각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얘가 되게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지 당연히. 아니 좀 잘 안 돼요. 그 스프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듣고 바로 나오는 것도 잘 안 되고 노자식님 1년 해도 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또 딱 뭐 정 없어지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서운해요. 근데 나도 그때는 많이 힘들고 서운했어요. 노자식님 많이 아팠고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따지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연락이 안 온다고? 이 공주니? 이 공주처럼 안 살았잖아. 그냥 네 인생에 뭐라 하니까 싫은 거야. 그게 다야 너네는. 그러니까 네 인생대로 살면 돼. 인생 독고다이처럼 살아 그럼. 그럼 되잖아.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겠다는데 난 할 말 없어.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야. 그럼 얘기 안 할게. 그럼 와. 와서 마음이라도 나누자. 이렇게 했더니 뭐 사탕 던져주는 거 같다고? 아 그게 그렇게 안 되겠다니까요. 아 내가 공개됐다는 지금 공개된 얘기까지 9명이거든? 내가 사람 없어서 널 잡겠니? 지금도 한 명 더 왔으면 자리 없어. 안 오시는 게 나아요. 내가 본인 잡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왜 잡겠어. 본인이 집단에서 여러 가지 힘든 거 같이 이겨낸 시간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집단이 좋았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딱 말해버리니까 너 힘든 거는 안 모르겠고 이렇게 들렸다고요. 저 오늘 마지막이라고?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어쩌겠다는 거야? 돈도 안 내고. 아 돈 낼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요. 중생 집에서 돈 낼게요. 대대님 오늘 무슨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오늘 나는 그때 연락받은 걸로 종결을 하는구나. 아니 그만둘 근데 그만 처음에는 아 좀 불편해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왜 내가 불편하다고 그만둬. 내가 내 발로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하여튼 남자친구한테 보지 말했어요. 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얘기했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들 그냥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런 거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오기 전에 아, 이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그냥 나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나는 조금 이렇게
아직 좀 친한 줄 알았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네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다가도 그래도 그게 걱정이 주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도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해 주구나 거기 대해서 왔다 갔다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짜증도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종교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번 주 저 오후 집단 했을 때는 사람들 보는 거 불편해서 종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나뭇잎 말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속 헷갈리고 있었어? 종교할지 말지? 아니 그냥 맞춰주는 것 같아서 나 짜증나요. 좀 관심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종결 마음 먹고 왔다가 그냥 아니요 종결 마음 먹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종결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다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종결한 그러니까 짧게 상황, 짧게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종결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온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늦었어? 왜 늦은 거야? 지난주 왜 안 왔어? 아 지난주는 종결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었어. 딴데 원래 이유도 이유를 설명했어야지 왜 끊자고 생각해. 아니 집단인데 나밖에 없어? 나랑 단명한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아, 그것도 황당하네. 내가 그렇게 좋아?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여?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누사심 이 새끼가 이렇게 말하네? 기분 나빠. 이러고 안 나온다고? 아니 이 집단을 왜 하는 거야? 늦어졌다는 거 이해가 안 가네. 나 때문에요? 아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아까 연락 온 것도 몇 명 연락 오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당근님이랑 귤님 했을 거 아니야 연락. 나 때문에 온 거야. 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당근님 신경도 안 쓰는데? 아니야 연락했었어? 아니요 따로 만났어요. 그게 별 힘이 안 됐잖아. 아니 힘됐어. 아니야 그래서 안 할까 생각도 한 거랬잖아. 별로 연락도 안 오고 이 말이 그 말이지. 네 말이 영향력이 없다고 당근아. 아닌데? 아 저번 주에 종결한다고도 했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 나도 답답해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게요. 그냥 전에는 아, 나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요. 여기서 본인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어느 거 하나 버리질 못해. 본인 꿈도 본인 현실도 집단도 감정도 형제들 챙기느라고 어? 형제들 챙겨서 본인이 그렇게 못했으면 꿈을 버리든지 형제를 버리든지 다 갖고 가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레슨 선생님 못 버려, 남자친구 못 버려, 집단도 못 버려, 꿈도 못 버려, 현실도 못 버려. 근데 그러다 인생 많아서 내가 여럿 봤거든. 선택해, 결정하고. 원래 인생은 포기하며 사는 거야. 처음 봤죠? 여기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인생 꼬여가지고 포기하기 시작했거든. 오늘도 기아님만 봐서 괜히 커넥트 해야 돼. 주말 휴식을 반납하는 거지. 기아님. 가오를 버리기로 한 거야. 가오를. 원래 인생을 포기하면 사는 거야. 옆에도 계시나 파랑이의 포기 자존심 내려놓고 엄마 아빠 사이 좀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고 가는 거지. 알아서 해라. 자리 없으면 뭐 여기 앉지 뭐야. 마무리 좀 합시다. 전 제재님이 너무 짜증나요. 진짜 뭐 이도저도 아니고 이거 말하면 또 흔들리고 저기 말하면 흔들리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마음도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 같고 뭐 하나 싫은 게 딱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재님은. 진짜
진짜 꼴보기가 싫어요. 아 진짜 개짜증나.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수님 집단에서 우쭈쭈 갖고 우쭈쭈만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짜증이 나요. 걱정도 되고. 근데 그럴 거면 그런 거 아니야. 드러내는가. 표현도 없고 뭔가 반응이 없는 모습이 되게 좀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멈추게 하던가 아니 원하는 답변을 얻도록 계속해서 뭐 욕을 하던가 아무것도 안 해. 바라는 건 큰데 저절로 상대방이 알아서 자기 마음 헤아려서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런 모습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아까 나도 헷갈리는 게 뭐 원래 계속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나 뭐 레슨 선생님이 보면서 힘들어하니까 안 하려고 아까 여기까지 하고 끝났잖아. 아 그래서 그만둔다고? 나는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해. 본인이 선택에 본인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휘둘려. 왜 그러지? 아까 좀 좀 걱정되는 마음이 커요, 난 일단. 그래서 날씨님. 아까 그 우는 모습 보면서 전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좋았는데 사실은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우는 감정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모습 보면서는 진짜 되게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갖고 되게 속상했어요. 전 다른 말보다 나중에 한 달, 4주 뒤에 다시 오겠다는 말이 되게 반가웠어요. 뭐, 아버지하고 관계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집단에서 뭐 저한테서 오늘 욕하는 모습 보여서 아버지가 느껴졌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관계에서 내가 뭐 나시님을 때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여기서 좀 그런 걸 먼저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속상한 마음이 커요. 낯습니다. 어두운 모습 보면서 요즘 니체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이 없어갖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이상해요. 좋아할게. 제재님 일단 오늘 아까 왔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친한지 안 왔을 때 왜 안 왔지? 그래서 생각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막 생각을 해보면 아 오늘 종결을 하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얘기하는 건 남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또 자기 힘들었다고 막 주문한 건 얘기를 하고 너무 불상스러워. 그리고 맞춰주길 바라는 그 모습이 나는 그런 점 너무 싫거든요, 제재님. 제재님이 그 자기 서운하고 표현하고 힘들고 표현하고 상대방 마음 안 보는 것도 너무 싫어. 나 같으면 나무님이랑 진짜 너무 서운하고 화났을 것 같아. 나무님 평소 표현 알잖아요. 말 잘 안 하고 같이 하자는 말도 되게 아껴서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를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나도 같이 제발 마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빠질 때 좀 이유를 적어주던가. 그리고 아까 날씨님 얘기 들으면서 걱정되는 마음이 되게 크고 내 모습 같다는 생각, 예전에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기도 했고, 네, 좀 더 쉬었다가 나와보겠다고 하니까 좀 좋아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무서운 상황이 터져도 대처할 방법이 있다는 걸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조금 덜 무섭다. 그리고 걔님 오늘 집에서 잘하고 했는데 걔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안 그럴 줄 알았거든. 잘한 거 안 했어요? 어? 잘한 거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황당했어요. 나랑 얘기할 때는 어 나는 생각 안 해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황당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얘기한 것도 좋고 저도 아까 8학년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지재님 이 사람한테 막 이 사람 내가 이 결정을 이 사람이 싫어할까 저 사람이 좋아할까 막 이 생각 때문에 막 결정을 잘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시님 표현이 막 이렇게 좀 상냥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재님이 원하는 게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더 상냥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나를 걱정한다고 느껴진다라고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다들 친절하게 말하고 이런 좋아하자면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먼저 연락 오길 바라고 조금 더 자기 다른 사람 이렇게 감정 신경 쓰지 말고 좀 자기 거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나올 거야? 네, 나와서. 일찍은 일찍. 내가 볼 때 거의 늦게 와서 그래, 지금.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긴 얘기를 못 연결하려고 하니까, 고민 시스템이. 왜 잘 왔어요? 다음 주에 일찍 와야 이제. 나는 날씨님 그때 제가 날씨님한테 너 키보드 어디 하냐고 싫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주 안 왔잖아요. 다음 주에 공원님이랑 얘기 좀 하고 갈등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난 사실 그 주에 공원님 얘기를 듣고 좀 날씨님이 키보드 워리어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 난 사실 날씨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뭐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남의 혼자만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냐 이런 게 화가 났었는데 공원님 얘기를 다음 주에 들으니까 어 그래 둘이 관계가 있지? 그러면 편등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힘들 수는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오늘 와서도 있길래 오늘 좀 얘기를 해보나 그랬는데 갑자기 종결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종결 얘기를 하니까 날씨님하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서 뭐 마음이 뭐 이렇게 막 뭔가 뭐 안타깝다거나 뭐 그런 마음은 아닌데 하여튼 되게 본인이 사람들하고 좀 관계할 기회나 본인 네, 뭐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본인이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 좀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좀 하거나 하면은 사실 날씨님이 표현하는 거 듣고 아 내가 좀 오해한 것 같다. 그리고 날씨님 마음을 좀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쭉 빠지고 오늘은 갑자기 그 얘기도 못하게 갑자기 종결이라 그러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뭐 완전히 하는 건 아니고 4주 쉬고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답답할 것 같아 계속 나는 아시디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본인이 좀 차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울은 극복이 안 되거든요. 두려움은 극복이 돼.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 삶에서 한번 잘 한번 들여다봐봐. 자세하게 본인이 뭘 두려워하고 진짜 본인의 순수한 우울은 좀 뭔지. 근데 두려움은 극복이 돼 진짜. 우울은 평생 안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울 자체에 대한 불편함은 안 느끼고 살 수는 있어. 근데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개님이 하여튼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온 것 같아서 좋아. 사실 뭐 개님 자체가 막 싫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도 같이 나누고 이래서 영향을 좀 서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했잖아. 사실 걔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뭐 좋은 거 싫은 거 별로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걔님 자체에 대한 마음은. 근데 그냥 걔님의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그런 피드백들을 하는 거야. 뭐 길님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모습 중에 어느 거를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개님 생각도 해보고 본인이 좀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 뭐 더 이상 뭐가 없어. 그걸 바라는 거야. 같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좋아요. 개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저 할게요. 날씨한테 되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게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날씨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다지님이랑 계속 화요일에도 갈등하고 그랬는데 감정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막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불편 그냥 어려워요. 그리고 뭐지 파랑님은 날씨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사람들한테 마음 많이 쓰시는구나. 그냥 그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저번에 애프터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약간 남들한테 다가가기 너무 어려웠어요. 먼저 관심을 주고. 어색했어요? 네? 어색했어요? 네? 어색했어요? 네, 엄청 어색했어요. 재미없는 줄 알고 재미도 솔직히 없긴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무슨 관심을 새로 주고 얘기를 새로 꺼내야지 뭐 재미라도 있어질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뭔 얘기도 못 꺼내겠고 그래서 아 한동안 집단만 해야겠구나. 아니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되지 뭘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 괜찮아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럼 집에 가야지. 다 먹어가는 집에 가는 걸로. 그래 난 좀 사업했어. 좀 아직 어색해서 저도 그때 좀 처음 같이 왔거든요. 저도 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어떤 분들 하세요? 그치? 네, 끝이. 저는 뭐 솔직히 되게 다들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별로 신경 안 쓰실 줄 알고 준비한다고 되게
귤님, 파랑님, 박느님 여러분 되게 마음 많이 써주시는 걸로 되게 감동받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사주 뒤에 꼭 나올게요. 감동받았으니까 2주에 2주 한 주라도 빼. 안 돼요. 자기는 마음 먹었는데 그동안 쉬어야지. 다시 와. 그리고 참가비는 그래도 내야 돼. 이거 차감은 안 해주는 거야. 돈 아까우면 와. 5천 원 아깝다. 그러면. 저 날씨님이 저번에 저랑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땐 무슨 일이지? 했는데 좀 애리할 때 전 그 머뭇거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래서 공감이 약간 됐고. 둘이 친해지겠다. 네? 둘이 친해지겠다. 근데 뭔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정결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오늘 정결할 마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헷갈리는 것도 있고 상황이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장근님이랑 그때 만났을 때 좋았어요. 진짜 고마웠고 그리고 니체님이 전화 주셨던 것도 되게 고마웠거든요. 네,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귤님이 말하는 거, 뭐 열미님이 말하는 거, 파랑님이 말하는 거 되게 듣기는 싫은데 제가 좀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인지를 좀 잘 못하고 있었어요. 파랑님이 말하는 것도 있고 인지가 전혀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조금씩 이제 조금씩 그냥 인지가 된다 정도예요.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재전을 본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아까 얘기 주고받는 분에서 처음에 짜증나고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좀 공감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걸 보고 되게 계속 얻고 있고 지금도 고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좋은 것도 좀 짜냈었어요. 목도라도 그냥 고생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열심히 경제적인 건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걸 세이브하고 경수지 말고 빨리 그 집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1년 안에 무슨 큰일이 있을 거라고 전쟁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저도 취업 전까지 엄마랑 계속 같이 둘이 사는데 너무 숨막히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빠가 또 완력도 있으니까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쓰였고 좀 가보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날씨님 계속 얘기하는데 중간에 좀 괜히 좀 날 쳐다본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왜 쳐다보지? 약간. 갱님이? 눈이 계속 마주쳤거든요, 몇 번? 쳐다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쳐다봤는데 들어봐 저 노려본 거 같아요, 아까? 저거 아니, 저는 새벽님이 저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계속 날 노려보기를 초치해, 첫 노려보 같이 봤나보네. 그래서 한 두 번이면 계속 눈이 마주쳐가지고 좋아해, 둘이? 그래. 아니, 난 집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왜 노려보지? 되게 그런 이슈 있어요, 눈 마주치고 싸우는 거 저번 주에 눈 쳐다보고 비슷한 얘기 했지 않았나? 약간 좀 피의식이 있는지 약간 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약간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 날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경계심도 있고 그래서 좀 아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그게 내 착각인 건지 그래. 니체님은 좀 팬에다 글을 올렸는데
짜증난 댓글 정도. 댓글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서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거대로 짜증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계속 참 어색하고 불편해. 해가지고 이상하다. 못하냐? 아니다. 오늘 우리 세 명님 마스크 벗은 거 처음 봤는데 아주 무섭게 생겨가지고. 날씬이? 날씬. 무섭게 생겼다고? 네, 되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착하게 생겼네. 순하게 생겼네. 얼굴도 막 잡으시고 막. 처음 들어보니. 통치도 막 그냥 좋고 배웠는데. 아버지랑 한판 떠줘도 될 것 같아. 기승전 한판 떠오르고 재미없는. 아버지 학비도 해탈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한 대로 한 2년 정도 복싱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이길 것 같아. 그럼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 저희 그만하면 되죠? 나는 세병이 지금 공개된다는 게 좋아 보여. 지금 약간 좀 우울하고 약간 이 상태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어색하겠지만 그래서 쳐다보나요? 나 그걸 아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미채님도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그런 거 느껴지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저도 오늘 날씬이 잠깐 같이 한 시간이 좀 있는데 좀 놀라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고 좀 좋은 마음도 있어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본인이 확실하게 표현을 하니까 더 많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저도 항상 이게 날씬님도 항상 블로그에 내가 왜 우울한지 모르겠냐 항상 쓰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날씬이 봐도 좀 늘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우울할까. 근데 오늘 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돼서 아까 스프링 얘기했듯이 정말 우울이 그 순수하게 우울은 그냥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우울은 좀 적응이 돼. 근데 불안이나 두려움은 확실히 극복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SOS를 쳐요.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조만간 큰일이 있을 거야 그거는 난 본인 불러보고서 한 얘기야. 엄마가 얘기했다며 아빠가 너한테 좀 불만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뭐 사실 그렇지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건 당연히 이제 어떤 부모든지 좀 걱정되는 마음이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아빠의 걱정은 또 막 나중에 화나면 뭐 폭발하겠지. 근데 그럴 때 본인 개인 상담자 그리고 나도 있고 하니까 연락해요. 무섭다고 막 너무 무서워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말고 한 주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장근님이랑 열매님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되게 좋아서 좋죠. 아, 저 다음 주 한 2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네. 그거 하느라고? 식당 그. 아, 그래? 식당? 그때 저번에 청담. 친구랑 청담도? 하는 거 2주 정도. 하기로 했어요? 계산 났어? 놀러 오세요. 상담도. 그리고 아니 2주 아니라 한 주만 빠질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강의가 있어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예, 또 쉬시나. 아니 그 다음 주가 15일이네. 진짜. 또 쉬어요? 2주. 다음 주는 제가 외부 강의 있어서 쉬고요. 그 다음 주는 15일이네요. 외부 강의 또 인터넷으로서. 아니 이번 강의는 직접 가서요. 직접 가서 인터넷으로. 아니 직접 가서 사람들. 사람들 대면해서. 그 다음 주 15일이니까 22일 날 하겠습니다. 그럼 2주 쉬는 건가요? 아, 그렇죠. 좋아? 다 됐어. 다 됐어. 와. 진짜 옛날에 내 진짜 그때는 막 속섭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저번에 내가 말이야. 진짜 변했어. 변하지 말까? 입장이. 아니야. 그거 안 돼. 조금만 더 입장.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 자, 우리 오늘 즐거워요. 감사합니다.